다음 뉴스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에 이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과 별개로 북한 접경 지역인 인천시 차원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9월 남북정상이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인천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가운데 서해 평화수역, 서해 경제 공동특구 등 군사와 경제, 문화, 체육 분야에 대한 인천의 역할론이 제기됐습니다. 물류망이 없어서는 인천시를 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빨리 작성할 필요가 있고요. 역사, 문화, 경제성을 회복할 수 있는 남북 역사, 문화의 어떤 클러스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을 남북 공동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평양 방문 뒤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교류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도, 강원도가 발표한 남북 교류 방안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보이지가 아주 장기적이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며 하드웨어적인 것들만 선에 오고 이건 뭐 대통령이 한 거죠. 교동통화산업단지 이것도 뭐 어느 세월에 100명도 중국 항로 개설을 했다. 100명 공항 건설하겠다. 평화 도로 건설하겠다. 이런 거예요. 뭐 건설하겠다 뭐 이런. 한편 평화도시 조성 기본조례 제정,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신설, 서해오도 민관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이 밖에 인천 차원의 평화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평화 통일 역량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